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경북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인 봄문관광단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합니다. 봄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단지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사랑공원 일원 부지 5,000제곱미터에 50억 원을 들여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 쉼과 휴식이 있는 체험과 휴게형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공원에는 역사적 가치를 담은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가 되어줄 산책로 및 휴게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